네, 그럼 지금부터 국회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전력 시장과 법제도 행사에 참석해 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은 기후솔루션의 한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께서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높은 PPA 이용 요금 등 전력 시장의 불공정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력 산업의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연 공정한 전력 시장이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과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관계부처, 법률 전문가, 산업 분야의 실무자 및 이해관계자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러면 참석해 주신 내빈 관계자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발제를 진행해 주실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강훈대학교 선지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하지연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지정 토론 참석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좌장 역할을 해주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자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전두영 사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이병헌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법률자문 1팀 조병주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 기획처 최영진 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 최덕한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부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끝으로 60Hz 김종규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의 개회사 및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일정상 좀 현장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오늘 영상 축사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시 동안구 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오늘 공정한 전력시장과 법제도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개최해 주신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발제를 맡아주신 광운대학교 선지원 교수님, 기후솔루션 하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관계자 및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탄소중립 이행이 필수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도 자명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전력시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여 공정한 전력시장을 위한 입법 제도 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유의미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강원대학교 선지원 교수님께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거버넌스 비교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광원대학교 법학부 선지원입니다. 방금 민병덕 의원께서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발전의 비중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어제도 이제 다른 일로 제주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제주도에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회의 장소로 가는 길에 보니까 풍력발전기가 한 절반 정도는 멈춰 있는 걸 보고 좀 안타까웠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들, 이제 재생에너지 설비들을 갖추어 놓고도 이것들을 재생에너지원을 좀 많이 재생에너지원을 통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그것을 에너지 소비 비중 소비의 가운데서 좀 높은 비중으로 하지 못하는 좀 그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안들 관련해서 기후 솔루션에서도 몇 차례 세미나를 했었고 연구도 진행을 했었고 하는데요. 이제 기술적인 수단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 또 데이터나 AI를 활용하는 방안,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그동안 강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에너지 거버넌스 차원에서 좀 거버넌스의 개선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나라 해외의 거버넌스를 비교해 보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법률상으로 신재생에너지법을 제정을 해서 뭐 오래 전부터 제정을 해서 신재생에너지법상 여러 가지 촉진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기사업법에서도 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발전사업자의 생산자를 우선 매수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전력계통 관리를 할 때 사실은 좀 효율성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에너지 안정성 차원에서 계통 관리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효율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 이제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보다는 화석연료라든가 좀 안정성이 있는 이런 에너지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전기사업법 45조 제2항에서 좀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국전력거래소가 이제 신재생에너지보다 좀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좀 거래소 전력 거래소를 중심으로 중앙 집중화된 이 거버넌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좀 경쟁을 통해서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재생 에너지를 좀 더 확대하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좀 이제 안정성 위주로 에너지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를 좀 확대하면서도 안정성 역시 안정성과 효율성 역시 도모할 수 있는 좀 조화로운 법제와 거버넌스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경쟁 제한적인 망에 대한 접근과 관련한 경쟁 제한적인 문제들, 또 이런 이제 출력 제한과 관련한 법치적인 문제들, 또 신재생에너지 관리 합리화를 위한 거버넌스와 제도적 대안 모색,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은 에너지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문제의 해소를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에너지법 체계라든가 에너지 거버넌스는 제가 뭐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로 전기사업법, 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을 통해서 에너지법이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개별 법률들이 또 필요한 내용들을 규율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관련 거버넌스의 근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재정적인 조치들, 행정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각종 법률들이 좀 사실 그냥 이제 첨언하자면 약간 정비되어 있는 일관된 어떤 질서가 보이기보다는 조금 에너지 원에 따라서 혹은 산업 영역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른 규율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전기 사업법에 따라서 이렇게 에너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그냥 그림을 보시면은 전체적인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정책 결정을 하고 있고 실제 개통관리는 전력거래소가 개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생산과 송배전 그리고 소비에 이르는 이런 과정을
각각의 주체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전반적인 중앙 집권적인 통제 기능을 한국전력거래소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에너지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효율, 그러니까 사실 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이런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위주의 이런 규율들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정성 관점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이제 에너지 생태계 약간 친환경성이라든가 에너지원의 다변화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급 균형 관리 차원에서도 조금 지금보다 더 좀 더 투명하게 수급 균형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좀 구축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통관리 체계에서는 안정성과 효율성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특히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이런 전력 생산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전력 소비 역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신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에너지 수급 조정을 하는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교통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원용을 할 유인이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주요 국들 한 네 나라 정도의 에너지 거버넌스를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기후솔루션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에너지 거버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98년 이전까지는 독점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독점 사업자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았었는데요. 이제 독일에서 에너지 시장 개방은 사실 유럽법의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유럽법이 그 지침을 통해서 회원국들의 입법 방향들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 유럽법 지침을 통해서 이제 독일도 에너지 경제법을 이제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시장, 발전 시장을 개방을 하면서 전력 시장의 자유화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발전 사업뿐만 아니라 개통 운영 사업, 그리고 발전 사업과 개통 운영 사업 간의 분리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제 개통 운영 면에서는 이제 약간 독특한 그 거버넌스 체계를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망이라는 개념 자체를 하나의 규율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분데스네츠아겐투어라는 연방 망청이라는 중앙행정기관이 에너지망뿐만 아니라 통신망, 도로, 철도망 이런 그러니까 망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다 관리 감독하는 이제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이라는 차원에서 또 공정경쟁이라는 차원에서 망에 대해서 모든 사업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는 이런 측면이 연방망청의 중요한 역무 중의 하나인데요. 발전 에너지 측면에서는 일단 이렇게 이제 발전 시장은 자유화가 이루어져 있고 자유화가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 4대 발전 사업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그 개통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송전망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 사업자가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배전망 같은 경우에는 각 또 그 세부 지역별로 다양한 개통 운영자들이 배전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전망 운영자와 배전망 운영자들이 이제 출력 제한 조치 여부를 직접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방망청이 망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 개통 관리를 감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직접 개통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통 관리를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통 관리 프로그램을 레드 디스패치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은 이제 레드 디스패치 2.0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발전 사업자가 송전 사업자에게 발전 계획을 전달하고 또 이 발전 계획을 수합을 해서 송전 사업자가 약간 예측을 해서 이 길의 전력 흐름 계열을 예측을 해서
이제 만약에 조금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비상 조치, 레디스패치 조치를 레디스패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칙은 개통 운영자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송배전하도록 하는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일찍부터 전력 산업의 자유화를 실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 시장 내에서 이제 전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부 규제 기관도 존재를 하고 또 독립한 개통 운영자도 존재를 하고 송전 운영 송전망 운영자 그리고 발전 사업자 소매 판매 사업자 이런 주체들이 영국의 전력 시장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 부분은 뭐 이제 이른바 빅식스라고 하는 대형 전력회사들 몇 개가 구성을 하고 있고 송전은 이제 단일 개통 운영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배전을 지역별로 14개 배전 개통 운영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 오프젬이라는 중앙 정부의 기관이 이 개통에 대해서 또 관리권을 그러니까 감독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자율적으로 발전 사업자와 소매 판매 사업자가 이제 전력 판매 수급 계획을 조정을 하되 이제 지역별로 좀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밸런싱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사업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전력 유통과 공급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발전 사업, 송배전 사업, 그리고 전력 판매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자들, 전력 거래소가 존재하지만 이런 이제 감독 권한은 광역적 운영 추진 기관이라는 기관이 전력의 유통 및 공급에 대해서 이제 망 관리, 개통 관리를 포함해서 이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역시 이제 95년 이후에 약간 이제 발전 사업과 전력 판매 사업을 자유화를 했었고요. 근데 다만 전력 회사가 이제 발전 사업과 전력 판매 사업을 경업하는 것은 또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통 관리는 지역별로 10개의 송배전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 송배전 사업자들에 대해서 감독 권한을 이제 광역적 운영 추진 기관이라는 기관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 거래소가 이제 전력 거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력 거래소에서 개통 관리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분리가 돼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에너지 거버넌스다 이렇게 하나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권역별로 굉장히 다른 거버넌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 보면은 동부하고 서부 텍사스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 있고요. 지역 송전 기관 또 독립 개통 운영자가 송전 시스템을 운영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이제 개통 운영 기구들이 관할 구역에서 도매 시장과 사업자의 자가 발전 또 사업자들 간의 거래 개별적인 거래 관계를 통해서 전력 거래를 전력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독립 개통 운영 기구가 이제 송전망에 대해서 이제 개통 관리 안정적인 관리를 하도록 그 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을 하는데 이제 미국의 그 감독 권한은 약간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이제 공공 부문의 가격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좀 큰 틀에서만 보면은 연방 차원에서 연방 에너지 환경 보호부가 이제 통합 자원 계획을 약간 이제 우리의 행정 계획과 비슷한 성격으로 수립을 하고 있고 이제 개별적인 이 계획들과 이제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약간 정책 면에서는 이제 중앙 연방 차원에서의 중앙 집중식 거버넌스가 이루어지지만 개별적인 에너지 관리, 실질적인 에너지 관리들은 다 개별적으로 지역별로 혹은 단위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지금 살펴본 네 나라들의 에너지 시장의 현황이 다르고 또 에너지 원별 비중도 다르고 특히나 이제 발전 시장 외에 다른 시장들 송배전 시장에서의 자유화가 이루어진 정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그대로 이제 비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몇 가지 이제 시사점을 찾자면 일단은 망의
그 발전 사업자가 망에 좀 접근할 수 있는 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자유롭게 접근한다는 것은 무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통신 시장에서 그 인터넷 사업자들이 그 기관통신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망에 자유롭게 접속을 해서 소비자들과 그 망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발전 사업자들이 그 망에 어떤 공정한 비용을 내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좀 그런 권한을 이제 그런 권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직 지금까지 에너지 부문에서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점들을 해외 사례를 통해서 좀 시사점으로 이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통 관리 자체를 다른 지금 살펴본 대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혹은 이 계위별로 좀 분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물론 통합적인 중앙 집권적인 거버넌스가 효율성을 가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약간 에너지의 다변화라든가 또 재생에너지 확대 측면에서는 지역별로 조금 더 다른 고려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히 지역별로 이 개통관리를 분리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시사점으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몇 가지 그 에너지 거버넌스 상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제안을 드리자면 일단은 송배전망에 대해서 에너지 생산 공급자들이 좀 평등한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약간 근거를 가지고 좀 개통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의무화를 하는 조치들을 만들므로써 이제 개통 운영의 거버넌스를 좀 더 투명화, 합리화 하게 되면은 좀 더 신재생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력 생산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저 기술적인 조치들을 취할 그 방법들을 채택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집중형 거버넌스가 이제 정책의 일관성 면 그리고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면에서 장점을 지니지만 약간 전력 개통을 좀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에너지 정책 전반의 목표, 좀 장기적인 목표들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만 어느 정도 이 원칙들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좀 더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좀 거버넌스를 분산화하는 방안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제도 개선 사항들을 몇 가지 제안을 해봤는데 그동안 이제 기후솔루션과 함께 했던 연구들을 통해서 몇 가지 제도 개선 사항들을 제안한 내용들을 발제 자료에도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이하의 내용들은 그 전력망의 평등한 접근성 그리고 이제 분산형 거버넌스의 검토 이런 내용들을 좀 제언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손재원 교수님께서는 그간 우리나라 전력 시장 산업이 안정성, 경제성의 측면만 좀 강조가 되었고 공정성이랄지 지속 가능성 이 측면을 좀 간과된 점이 있다라고 좀 지적을 주신 것 같고요.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 좀 시사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분권적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제 신규 사업자가 망에 무차별적으로 좀 더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공정성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좀 나온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뭐 출력 제어에 대해서도 보다 좀 구체적인 근거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전까지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솔루션 하지원 변호사님께서 전력시장과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기후솔루션의 하지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기존의
전력 독점 체제, 그러니까 전력 거래소와 발전 자회사 또 한전으로 이루어진 이 독점 체제 하에서 새로운 시장의 신규 진입자들인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과 또 성장이 어떻게 저해되고 있는지 그 이슈를 던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작년 말쯤 한전 적자가 최고조에 이르던 상황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그때 뭐 한전의 심각한 적자와 심각한 적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금 조달 방안들이 논의가 되었고 그 가운데는 국민들이 일부 그 부담을 함께 부담하는 뭐 전기요금 인상 또 국회에서는 한전채 한도 증액 등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오히려 저희가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계속해서 환경의 맥락에서 탄소 중립의 맥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왔지만 또 다른 맥락에서도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을 아무리 인상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노믹스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에너지 패권주의 또 국제정세의 변화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은 과거 역사적인 경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전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1961년도에 박정희 정부에서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출범시켰고 그 주식회사는 이후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재무구조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결국 지금과 같은 한국전력공사, 공사체계로 출범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이 경험은 우리에게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역사적 경험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사실 뭐 별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안정적으로 해외에서 연료를 잘 수급해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인 지금에는 뭐 여기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또 VPP 사업자분들이 오셨지만 지금은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이루면서 또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지금 현재 발전 전력 비중에서 재생에너지는 작년 기준으로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전력 시장을 보시면 현재의 전력 시장은 한전이 송배전과 판매를 독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발전 자회사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 자회사들이 대략 우리나라 전체 발전의 7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고 이 발전 자산의 또 대부분은 화석연료 발전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아까 보셨던 그 구조를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구조는 아주 오래전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로 전력 수요가 부족해서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체제의 유산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전 자회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발전 자회사는 망하지 않도록 구조를 짜고 있는데 그 구조의 핵심적인 요소는 건설 투자비를 보전해주는 것, 또 일정한 가동률을 보전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총괄 원가 보상제, 즉 당신이 비싼 석탄 발전소를 지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뭐 감가, 상각비, 연료비 등등 모든 비용을 손해보지 않고 당신은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 헤지, 그러니까 확신을 주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스발전소 같은 경우는 높은 가동률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신의 발전소가 가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용량 요금이란 형태로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체계는 다시 말해 화석연료 전제의 발전 시장에서의 인센티브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동시에 전력거래소가 급전 지시를 하고 한전에서 정산을 받고 또 발전자회사와 한전 간에는 이익을 적정 수준에서 조절하는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결국 공기업 간의 효율적인 명령 체계에 터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많은 발전 사업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거의 전력 공급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발전 사업자들이 또한 발전 사업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흐려진 프로슈머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현재의 시점에 이들 간의 이해를 어떻게 조율하고 이들 간의 또한 경쟁이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즉, 앞전에 그 선 교수님 발표에서 독점, 즉 중앙 집권적 거버넌스에서 일부 효율을 누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효율은 누리더라도 독점력의 남용을 억제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뭐 이것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미국의 연방거래위원장인 리나칸의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효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 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또한 망중립성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전력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정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력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에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너무나도 적어서 기업에서는 해외 투자자나 해외 수요처로부터 아리백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받고 있음에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그들의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로부터도 이러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고 산업 발전을 동호해야 할 필요성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문제의 측면들을 보시면 우선 재생에너지 PPA 고시가 있고 그 이후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고객의 전기요금 약관을 보시면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전기를 공급받게 되는데 그 경우의 기본 요금에 비하여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의 기본 요금은 현저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요금이 주는 시그널은 재생에너지를 비싸니까 쓰지 말던가 아니면 비싼 걸 감내하고 쓰라는 신호로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비싼 요금은 재생에너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아리백 기업들로 하여금 아리백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선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전력은 특성상 공급과 수요가 실시간으로 일치해야 하고 공급이 과도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정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력거래소는 자신의 급전 지시 권한의 기초에서 출력 제어 지시, 즉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 지금 발전 사업자들은 전기 생산을 멈춰라라는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시는 풍력 발전 사업자들 위주로 행해졌고 급기야 최근에는 그 수준이 풍력 사업자들이 도저히 사업을 연계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전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은 결국 가동률을 높은 수준에 혹은 적정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가동률을 확보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발전기의 가동을 멈추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 악화 또한 우리나라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저하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안이 부재하거나 부재한 상황도 아니고 또한 출력 제어가 이루어지는 절차적인 측면에 거의 법치주의 원칙이 과연 준수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절차들로 이 출력 제어가 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그 패널분들께는 책자로 나누어드린 신재생에너지 법제연구 해외에서 독일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독일에서는 개통 운영자가 사전에 출력 제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도록 하고 또한 그것을 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며 역시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 의무를 지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단지 구체적인 특정 장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어쩌면 기존에는 화석연료 발전기 이외의 다른 발전기를 상상할 수 없었던 시기에 화석연료 발전기가 수익을 확보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전력발전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작동해온 인센티브 체제를 이제는 바꿔야 할 시점이라는 조금 더 큰 구조에서의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탄소 중립과 산업 발전 또한 에너지 안보라는 여러 마리 토끼를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고 이미 많은 나라들은 그러한 추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는 독일에서도 그 원인을 지나치게 편중된 에너지원으로 꼽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함께 어떻게 하면 기존의 화석연료 보상체계로 이루어진 전력시장을 조금 더 다양한 발전 사업자들 또 시장 참여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여 우리가 도모하는 이 목적 탄소 중립과 산업 발전 에너지 안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연 변호사님께서 이제 공정성에 조금 훼손되는 문제로 PPA 요금 그리고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문제까지 잘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력시장 산업 구조적 문제가 아닐까라는 점까지 좀 시사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패널 토론을 시작해볼 텐데요. 발제자분들과 지정 토론자분들 모두 앞 쪽으로 나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정 토론을 진행해 주실 하정님 변호사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 좌장을 맡은 법무법인 테림 하정님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또 주제가 주제니만큼 또 특이하게 변호사님들이 좀 많이 오신 것도 같습니다. 뭐 법조인들이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 것도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좌장으로서 할 일은 토론이 이제 제 시간에 끝나도록 잘 끊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너무 보통 이런 토론회가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좀 매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패널 분들께도 좀 양해를 여쭙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다가 혹시 한 분당 8분 정도 드리고 이제 조금 너무 길어지면 제가 좀 신호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주제가 공정거래 이제 공정한 전력시장과 법제도인데 변호사님들 많이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풀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딴 나라에서는 이제 뭐 반독점법이라고도 부르고 법조에서는 이제 저희 학회 같은 것들은 경쟁법학회 뭐 경쟁법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이건 독점, 반독점, 경쟁 이건 여러 가지 많은 플레이어들이 참여할수록 공정한 경쟁에 가까워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전력시장의 뭐 규제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발전사업자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또 입장을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또 골고루 참석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오늘 패널 분들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전두영 사무관님부터 진행하는 걸로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력시장과 전두영 사무관입니다. 먼저 이런 전력시장의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또 경청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손지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법이랑 전력 그 전기사업법에서 그 재생에너지를 진흥해야 되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 운영 실무에서 이러한 기조가 훼손될 수 있다 라는 우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에너지법이 너무 다양한 그런 법익들을 추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 에너지법 규범 체계를 보면요, 그 에너지법이라는 상위법, 기본법의 역할을 하는 법이 있고, 그리고 전기사업법, 가스사업법 같은 개별 사업법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개별 발전원별로 진흥 법률들이 있는데요, 뭐 에너지 진흥 원자력 진흥법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법 이런 법들이 그런 진흥법률에 속하고요. 또 관련 법률로는 또 에너지안전법이라든지 뭐 승주법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법률들 그 어떤 연구를 보니까 한 36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선지원 교수님도 많은 법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런 법들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법익을 추구하면서 또 총체적인 규범 체계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어떤 법익이 우선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좀 혼란을 빚을 수 있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법익 몇 가지를 또 이렇게 소개해 보자면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전기의 특성에서 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지원 변호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공급과 수요가 이렇게 일치해야 되는 동시성이 있어가지고 이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게 되고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또 전격 주파수 60Hz인데요. 또 60Hz 대표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60Hz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력계통 운영 전반에 안정성을 해할 수 있게 되고 전계통 정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성들 때문에 우리 전기사업법에서 그 정부로 하여금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전력수급기본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비상상황에서는 특정한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가치는 전기소비자 보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소비자 보호 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명시적으로 그 취지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기가 필수재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공급 의무를 저희가 두고 있고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경제급전의 그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어서 발전 단가가 저렴한 순대로 급전 순위를 받아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전기 판매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약관 요금을 통제할 수 있지 못하도록 저희가 그 약관에 대한 인가 권한이 산업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가 환경성의 가치인데요. 이런 환경성에 대한 가치들이 또 그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저희가 그 환경 영향을 고려하고 또 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선지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신재생에너지법에서도 진흥 의무를 또 그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가치들이 때로는 상충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말씀하신 제주도 출력 제어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환경성이라는 가치랑 뭐 충돌하는 예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같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촉발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전력 도매 가격을 상승을 야기하고 그리고 이게 전기 소비자의 그 요금 인상을 촉발시키는 환경에서는
경제성이랑 환경성에 대한 이런 그 상충, 충돌 상황이 빚어질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또 행정실무에서도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뭐 추구하시는 가치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저는 이 정기사업법에 여러 가치가 있지만 어떠한 하나의 법익이 다른 법익을 뭐 압도한다든지 뭐 우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희 정기사업법을 보면은 어떠한 법익이 어떠한 법익에 우선하는지 이런 우열관계를 정한 조문 자체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 입법자의 의사를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이러한 규범 체제를 정한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 행정 환경들을 고려해서 어떠한 법익이 일시적으로 뭐 우선해야 되고 어떠한 법익이 좀 후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판단의 여지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러 법익의 균형 있게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어떤 법익이 그 우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 정책 환경에 따라서 환경성을 경제성에 우선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성이 높아지면은 그렇겠죠. 그리고 또 법익 간의 상충관계라는 것도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보면 LCOE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함에 있어서 저희가 환경성과 경제성이 충돌하는 양상이 있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은 자연스럽게 또 해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행정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정책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법익이 우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정책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그 맡은 바 역할을 좀 다 할 수 있게 고민해보겠습니다. 하지원 변호사님께서 전력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 이 공기업으로 지정된 이유는 이 전기의 공공성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의 특수성 역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법을 보게 되면 전력 수급의 안정과 그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한국전력공사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속해서 저희가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그 변호사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이제 시간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만 출력 제어 같은 문제는 여러 가지 법익들이 상충하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어떠한 모든 법익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최적해를 찾기 어려운 구조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이 길어진 모양인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듣고 저희도 어떤 것이 가장 최적화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규제기관인 산자부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법익 상충을 위해서 좀 좋아하는 방향으로 많이 정책 연구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병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시장구조개선과장 이병권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어떤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저희 민병덕 의원님과 보좌진 여러분께 이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같은 이런 공익을 위해서 또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는
기후솔루션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까 선지원 교수님하고 우리 하지연 변호사님께서 발주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신재생 에너지 어떤 생산을 촉진하고 또 확산을 위해서 에너지 관리 체계하고 이제 거버넌스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좀 공감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특히 성 교수님께서 이제 그 미국이라든가 독일, 영국, 일본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거버넌스를 변화해 오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좀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 전력시장 거버넌스 개선에도 좀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보니까 금년 1월에 산업부에서 이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 일단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력 시장 규제 거버넌스의 어떤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좀 중요 추진 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부분적으로라도 어떤 가격 기능이 작동하도록 단계적으로 이제 가격 입찰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라든가 또는 PPA 활성화라든가 이렇게 좀 시장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선 교수님이나 우리 하지원 변호사님께서 발제하신 내용하고도 맥락이 닿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개방이라든가 또는 뭐 경쟁 원리를 도입을 하게 되면 그런 다른 나라의 좀 경험을 보게 되면 이제 시장 경쟁 원리가 이제 도입됨에 따라서 이제 공정거래 이슈가 자연스럽게 좀 제기가 되는 것도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약간 시장이 이제 개방되면서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자들이 이제 진입을 하게 되니까 기존에 이제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던 사업자들이 어떤 그 자신의 어떤 독점적 이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자의 좀 진입을 억제하려는 그런 이제 동기를 가지고 거기서 어떤 경쟁 제한적인 행태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의 어떤 대형 고객들하고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떤 그 이제 봉쇄 효과가 발생시키게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간단하지 않은 거는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게 또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장기 공급 계약에 따른 어떤 효율성 증대 효과하고 어떤 봉쇄 효과를 이제 형량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 어떤 식으로 이러한 그 경쟁 제한적인 행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모습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개방이라든가 경쟁 원리가 점점 도입이 되고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발전 주체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런 이제 공정거래 이슈들도 조금 그 계속 논의가 되고 고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공정거래 당국 입장에서도 어찌됐건 이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경쟁 제한적인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 많은 관심과 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전력 시장에서 어떤 부분적으로라도 어떤 그 경쟁 원리에 의한 어떤 그 입찰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도 또 이제 어떤 입찰 참가 주체 간의 어떤 그 담합이라든가 뭐 이런 우려가 또 발생할 수도 있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교육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하지연 변호사님께서 또 이제 현 시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적용 이슈를 또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전력 산업에 대해서 어떤 그 시장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또 제안을 해주셨는데 어찌됐건 이제 전력 시장 전체에 대해서 어떤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도 이제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전력 산업의 그 거버넌스라든가 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어떤 우리 산업통상부, 산업당국과 좀 긴밀하게 좀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우리 전 사무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게 그 전력시장이라는 게 어떤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어떤 그러한 그 정책 목적이라는 것도 있고 아울러서 어떤 그 다원성을 유지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친환경성을 유지 또 이제 강화시켜 나가는 여러 가지 그런 가치가
정말 이제 어우러져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끼리 서로 이런 공론회장에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공익을 향해서 어떤 접점을 찾아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분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좀 충분히 어떤 그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좀 견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기후솔루션 이런 좋은 공론회장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잘 담아서 또 계속 고민을 같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정위의 눈이 거의 닿아 있지 않던 정말 흔치 않은 아주 시장 규모가 큰데도 사실 공정위 통제를 받지 않았던 예외적인 시장이 사실 전력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공정거래 이슈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저 이제 전력시장의 아주 중요 플레이어이신 한국전력공사에서 이제 조병주 팀장님이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전력공사 조병주 변호사입니다. 먼저 저도 앞에 말씀하셨던 사무관님, 과장님과 동일하게 정말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임명동원실 정말 감사드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 같아서 기후솔루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선정 교수님, 하지원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하지원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슈를 주셔서 한번 많이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한전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바는 뭐였냐면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그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법상 공공기관으로서 한전과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통제를 받는 한전의 입장에서 물론 외부에 볼 때는 굉장히 독점적인 사업자라고 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되게 공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전기 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여기서 이제 문제를 주역해 주신 PPA 관련된 망 이용 요금 관련된 것들도 사실은 당연히 산업부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공정하게 책정을 하고 고시에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처음에 들은 생각은 뭐냐면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다 선진국에 비해서 신재생 발전이 좀 차분차분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익들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제도가 지금 정비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독점 구조가 저희 한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기 사용자의 안정적 전기 사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대한 그런 시장 규칙을 잘 지켰고 또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만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새로운 공익 같은 것들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송배전망 이용 요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런 걸 요금 면제라든가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 계시는 여러 전문가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이용 요금이 선진국의 약 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한전은 그만큼 이용 요금을 낮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물론 실제로 이제 실제 부과되는 것 자체가 PPA라든지 아니면 고객전기 사업자라든지 일정 부분에만 부과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 일반 전기 사용자들도 사실은 이용 요금을 이미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에 사실은 원가 형태로 녹아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PPA에만 특별한 특혜를 줄 수 없는 좀 어려운 부분, 어려우면 역차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혹시 이제 여기 계시는 통역사업 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1월 1일자로 기본 요금이 좀 중복되는 문제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여러 가지 안을 주셨고 아마 기후솔루션도 충분히 저희에게 의견을 주신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인지를 했고 저희도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저희 이용 약관을 개정을 했고요. 정확히 말하면 송배전용 이용료를 개정을 해서 아마 앞으로 제3자 PPA라든가 아니면 7 PPA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전은 변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물론 저희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급격한 이런 제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언제든지 이런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그리고 저희는 사실 독점 사업자면 독점 사업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도 여러 군데에서 의견을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또 합리적으로 내부적으로 고민도 하고
제가 이번에 뭐 이런 PPA 요금이라든지 내지는 뭐 이용 요금이라든지 내지는 지금의 출력제 같은 사항들을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정부에서 고민하시는 것도 많이 많이 공감을 하게 됐고요. 또 반대로 또 뷰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제 사업자 측면에서 느낀 것도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다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뭐 출력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 3% 내지 4% 정도 예 계속 지속적으로 출력제를 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보상을 하고 어떤 경우는 보상하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전기 사용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예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는 제주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육제도 이런 문제 생기겠죠. 이런 것들을 아직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로 간의 공익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이런 이슈를 많이 좀 해주시고 특정 사업자 지금 이제 기후 솔루션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잘못하면은 뭐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에서 다양한 국민 전체의 전력 발전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의견들이 조합돼서 전국적으로는 전기 사용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도 좀 더 공정성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한전도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공적인 지위도 있고 또 한편으로 시장형 공기업으로도 실적도 내야 되고 뭐 하나만 하라고 하면 되는데 다 하라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한전 자체적으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한국전력거래소 최영진 기획처 처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처 차장 최영진입니다. 먼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법알못입니다. 법알못.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말하는 게 좀 적절한 건지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이런 논의가 일단 되게 필요하고 되게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논의인데 지금까지 간과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와서 보니까 되게 젊은 분들이 많아서도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저희 현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후세대에도 굉장히 깊은 많은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가운 측면이 있고요. 일단 뭐 원칙적으로 이제 공정성이라는 게 뭐냐 이거 사실 뭐 정의 법적인 정의는 없지만 뭐 저희는 그렇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어떤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 그 다음에 영어로 뭐 말씀드렸던 그렇긴 하죠. Fuel independent 연료원과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다음 개통 측면에서 보면 일정한 기술 요건을 충족하면 다 오픈 액세스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거래소 독립성에서 좀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력거래소는 이제 좀 심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거래소의 독립성에 대해서 뭐 우려들 하신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고 밖에서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저희가 이 독립성을 가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체제가 2001년에 구조개편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통제체제에서 이제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머지않아 이제 주전원이 되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새로운 기술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이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또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데 저도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또 이제 저희가 가진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면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증가했을 때 저희가 거래소 입장에서 개통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 적성성이 좀 어려워집니다. 적절한 유연한 자원이 좀 부족해져서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통 운영 보조 서비스 주파수랑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과 물리적인 어려움이 좀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없었던 유형의 그러니까 송전망이랑 배전망의 혼잡 전통적인 유형이 아니라 새로운 예전에 없던 유형이 막 생기기 때문에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소비 측면도 발전원이 어떻게 변하든 소비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발전원이 바뀌는 만큼 소비가 같이 변동되는데 저희가 소매요금이 좀 경직적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환경성, 공급 안정성, 효율성을 세 개를 쫓아가기가 점점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는 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희는 실행기관입니다. 전력거래소는 실행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규칙에 반영해서 현실을 이걸 이뤄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IT 시스템으로 구현해서 그거를 결과를 내야 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진짜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성 교수님 이제 발표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탄소 중립 목표를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 보급 이용률 최대한 촉진하고 장려 정책 기여할 필요도 100% 동의합니다. 저희 올해 업무 계획에도 보면 결국에는 재생에너지가 주전원이 될 때 개통형 시스템, 수급 계획, 시장을 어떻게 바꿀지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뭐 이건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발표 중에 잠깐 약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T&D 송배전하고 서플라이 쪽의 언벌린딩 뭐 저도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거버넌스 분산 원칙 적용은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송전 같은 경우에는 내셔널 프로덕트여서 대구하고 뭐 부산사의 송전망을 깔아도 전국적으로 혜택이 가는 반면에 배전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가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뭐 분산화된 의사결정 없이 중앙에서 한다는 건 다소 약간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큰 틀에서 우리나라 전력시장이라든지 재생에너지 거래 메커니즘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제도적으로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건 뭐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 제한의 뭐 원인이나 양상이라는 게 제도적으로 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다기보다는 주로 기술적 제약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앞 토론 전에 말씀드린 트램폴린 있지 않습니까? 트램폴린이 계속 이제 하는데 어른 셋이 앉아 있고 아기가 들어올 때는 아기가 아무리 뛰어도 트램폴린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컸어요. 얘가 성인이 되는데 계속 쿵쿵 뛰면 어른 세 명 중에 한 명은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재생에너지가 그런 상태고 저희는 이제 그 트램블린이 계속 안정적으로 뛰게 감독하는 기관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게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누가 못 들어오게 한다기보다는 기술적 제약이랑 어떤 우리나라 특히 고립된 독일하고는 상황이 진짜 다릅니다. 정말 작은 전력망에서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출력 제어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전력망의 안정성을 위해서 어떤 뭐 사고가 났을 때 전압변동이 주파수 변동을 이뤄서 정전으로 일어나는 걸 막는 거는 저희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잉여 발전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이걸 뭐 파워 투 엑스 해가지고 수요를 창출할 거냐. 아니면 어떤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출력 제어를 늦춰서 마지막에 출력 제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투명하게 절차를 개발하고 그걸 공개하는 것들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잉여 발전에 대한 어떤 측면은 지금까지 약간 미흡한 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개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처음에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이런 과정에서 좀 더 과정이 좀 더 투명하게 돼야 된다는 점은 저희는 동의를 하고요. 몇 분 남았네. 2분이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앞에 분. 예. 짧게 주시면 그다음에 하 변호사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좀 답답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전력시장 제도 개편은 슬로울리 바 슈얼리입니다. 웹에서 보실 때 느리게 보실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많은 이해당사가 있고 법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좀 답답해 보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계획을 세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임플리멘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IT에 구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답답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큰 틀에서는 저희가 볼 때 뭐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특히 이제 VPP 같은 거라든지 시장 및 규제 개선으로서 독립성, 전문성 강화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은 뭐 저는 100% 동의합니다. 특히 이제 원칙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정부의 이런 정책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약간 껄끄러운 얘기긴 한데 이제 재생에너지 입장에서는 이제 한전과 민간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업체 불공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시스템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어쨌거나 재생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전력망이 좀 다소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ESS라든지 혹은 뭐 가스발전기, 석탄발전기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운전을 합니다. 그걸 유연성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공기업인 뭐 가스라든지 석탄발전소들이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에 맞춰주기 위해서 약간 희생하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솔직히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보완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5년까지 실시간 시장을 개척하고 올해부터는 제주의 시범 시장을 이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간헐성을 강화해서 재생에너지가 최대한 환율 시장에 많이 들어와서 이용률을 이제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재생에너지가 자꾸 들어오고 새로운 서비스가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전력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고 고도화해야 되고요. 망운영이라든지 전력시장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깊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예전에 PJM이 이제 1900 전력시장이 언제 생겼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1927년쯤에 RSA라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리저브 쉐어링 어리먼트라는 건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전력 발전 기술이 초기였기 때문에 큰 발전기가 하나 한 동네에 있고 작은 발전기가 옆 동네에 나눠져 있었는데 항상 정전이 자주 나니까 작은 발전기들이 욕을 합니다. 큰 발전기한테. 네가 예비력을 좀 공급해라. 그래가지고 전력 시장이 돌아가니까 큰 발전 사업자는 되게 억울한 거예요. 아니 왜 나만 예비력을 공급해? 어? 니들 좀 하면 되지 않냐. 근데 기술적으로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작은 발전 사업자들하고 큰 발전 사업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내가 예비력을 공급하는 대신에 너희들이 거두는 수익의 적정분을 나눠줘라. 이게 이제 전력시장의 시초입니다. 저는 지금 사실 재생에너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 사업자 중에 풍력 아까 일방적으로 좀 희생을 당한다고 제주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부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뭐 재생에너지 전통 전원관 혹은 재생에너지 전원관의 좀 불합리한 그런 차별을 좀 더 줄어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뭐 전체적으로 개통 운영 입장에서 또 개통 안정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것들과 또 천천히 개선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트램플린 비유가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애가 커지는데 계속 진동이 커지니까 이제 뭐 트램플린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커테일 아까 비유하시는데 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그만 뛰어라 또 있을 것 같고 뭐 아니면 트램플린을 뭐 튼튼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예. 크게 하거나. 네,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지금 다음에 발표하시는 아마 최덕한 풍력산업협회 회장님께서는 또 아마 그런 얘기도 해주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풍력산업협회 최덕한 대외협력 팀장입니다. 뭐 풍력 전반을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지난날을 좀 복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사실은 전력시장에서 가장 큰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순환정전 이제 사태가 좀 발생을 했었죠. 당시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전력 당국에서 가장 이제 힘들었던 시기였을 것 같고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미량 송전망 사태로 인해서 송전망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그 고비를 넘지 못했다는 큰 이제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정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어떤 비용의 문제. 어떤 그 근간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순환정전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부위께서 가셨던 데가 한전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데가 한전이었죠. 근데 이제 전력시장을 아는 분들은 좀 의아했죠. 왜냐하면 전력시장에 대한 운영은 거래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래소로 안 가고 당시에 대통령은 한전을 먼저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뭐 궁금한 게 지금의 부위께서는 만약 이런 사태가 터지면 언제 두 군데 중에 어디를 먼저 방문을 하실까? 예, 아직까지 인식이 그대로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좀 듭니다. 전력의 안정성도 중요하고 어떤 비용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겠죠. 사실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제주에서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는 아니고 예, 강창일 전 이제 의원님이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준비를 하셨고. 지금은 뭐 섹터 커플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엔 스마트 그리드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사실 전반적인 보조 서비스 시장을 통째로 이제 시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었고 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저희는 앞으로 나오는 친재생의 간헐성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당시에 분명 이제 당연히 한전이나 거래소에서도 이런 연구에 참여를 해서 제주도 전체를 가지고 시범 연구를 하는 장을 가졌었지만 시범 연구 1차에서 나온 결론은 이제 사실은 보조 서비스 시장의 상성이 좀 어렵다. 시장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정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교체가 되면서 유념해야 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무엇이냐? 경제성 부족이라는 의미가 나온 거죠.
예,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법적인 제도나 이런 문제들도 통폐합이지만 결국엔 치안이 되는 것은 경제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보조서비스 시장을 창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술적 진보를 지금 논의하기 앞서서 과연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기술적 진보를 담보하지 못하는 시장 제도가 시장 제도의 문제로 치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엔 이제 비용 문제이죠.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에서 제주에 이제 GT 가스발전이 대용량으로 들어오는데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순환정자 때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기관장과 당시 이제 붙여 있었던 담당자분들이 모두 경질이 됐었죠.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 거래소의 대처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환정전의 사태를 계속해서 이제 좀 그 한 곳에만 이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좀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피해를 저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부담들을 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지금까지도 정부가 안고 있는 건 사실이고 비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며 뭐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시장형 공기업 뭐 한전이나 이런 데들이 시장이면 시장이고 공기업이면 공기업인데 시장형 공기업이면 시장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시장을 하려고 하면은 뭐 비용에 대한 것들이 통제가 되고 공공을 하려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이제 주주들 변호사들이 날라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지금의 이 어중띠인 이제 기관 그다음에 거래소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력을 거래하라고 거래소인데 판매 사업자가 한 곳이지 않습니까? 이게 거래가 맞나요? 거래라고 보기 좀 어렵죠. 예, 사실은 약간은 좀 진화의 학이 있어서 시장이 더 진보된 시장에서의 가져가야 될 어떤 이제 역할들에서 중도에 멈춰져 있는 어떤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에서 가스발전이 대용량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겨울철에 어떤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이 들어왔는데 사실 저희가 만약에 이런 교훈이 있었다 그러면은 어떤 소용량 GT 가스발전이라든가 간헐성을 유연하게 보조해 주는 데서 초점을 맞췄겠지만 사실은 제주도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분명히 이 60Hz 어떤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큰 용량을 집어넣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시장이 바뀐 상황에서의 어떤 그 제대로 된 솔루션을 과연 집어넣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년이 지났습니다. 제주도에서 스마트 그리드를 하고 나서 그게 중단되고 나서 10년이 지났고 제주도는 이제 유연성 전원이 전체 이제 전력 계통에서 15% 이상 여기서는 이제 IEA에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있는데 거의 18% 이상이 지금 제주에서 하는데 유연성 전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일어나야 되는 시장이 된 겁니다. 제주도 자체는. 예, 근데 이 10년 동안 이런 기술적 진보에 대한 시장 제도가 제대로 마련이 안 되면서 제주도는 지금 이 문제에 봉착을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부터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 삼척이나 이제 아니면 여러 곳에 발전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남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육지도 저희가 솔직히 이런 3단계에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처지에 놓인 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여러 이제 법이나 인허가를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비용을 조달할 것인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용을 조달해가지고 그 파고를 넘고 나면은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들지 않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스트가 낮아지는 그 시점이 되는 건데 그 파고를 넘기 위한 폴리티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방점이 지금은 서로 이제 얘기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력업계에서는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왜 과연 우리는 이렇게 맨 먼저 전원을 꺼야 되는 것인가? 바람이 불 때 가장 좋을 때 전력 생산량이 많아지고 가장 이제 비용을 저기했을 때 우리부터 왜 꺼야 되는가? 사실은 뭐 용량이 크고 통제하기가 좋으니까 우리부터 먼저 끄라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의구심은 있는데 그건 뭐 저기 전력 당국에서 확인을 해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뭐 이런 자원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기결이 재생에너지의 어떤 그 투자의 불투명성을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은 국제적인 정서에는 절대로 맞지 않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상황을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2-3년 사이에 이제 투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저희가 정말 필요할 때
아까 뭐 아리백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요인들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정말 필요할 때 정작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예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좀 말씀 주신 거에 반해서 이제 풍력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가장 전력시장의 큰 문제 중 하나였던 커텔먼트에 있어서 좀 이런 아까 하지원 변호사님 그 발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독일이나 이런 데와 같이 뭐 이렇게 절차나 아니면 이유 같은 게 고지 좀 투명하게 고지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시스템과 기술과 괴리 문제를 특정 사업자의 희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좀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님이신 정우식 부회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우식입니다. 선지원 저기 교수님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거버넌스 비교 잘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전력산업과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한 법제도 및 규칙의 변화의 필요성 아주 절절히 절감하게 외국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를 통해서 이 안정 개통망 전력 거래 운영의 안정과 효율성이라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좀 잘해오고 있는 부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의 촉진 그리고 발전 사업자 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이를 구현해내는 민주적인 방식으로서의 거버넌스 이를 어떻게 좀 구현해낼 수 있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지원 변호사님의 전력시장과 공정거래법에서 특히 이제는 전력시장에 좀 그 곁가지가 아니라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이제 좀 그 뭐야 내용 속에서 이 공정한 전력시장 확립 위한 법제도 개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의 공정한 뭐 경쟁 참여, 전력 소비자의 선택권 증진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전력 시장에 우리가 앞으로 좀 이 맞닥뜨려 있는 현황뿐만 아니라 나아가야 될 부분을 잘 집약해서 잘 표현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감했더랬습니다. 저는 이 이제 두 분의 발표를 좀 들으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재생에너지 보급 시장의 확대가 없는 속에서의 논의나 개선은 실체 없는 그림자 놀이처럼 좀 공허하지 않나. 그거는 지금 현실 특히 태양광 이제 산업계 업계의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재생에너지는 각국이 발전하는 경로는 다양하지만 사실은 핵심적인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각국의 정책 드라이브 그리고 금융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거기에 원가라든가 뭐 기술 제품의 혁신 뭐 등등등이 결합되면서 이 효과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이 반토막 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정부의 정책과 금융 두 가지 부분들이 다 얼어붙어 있어서 반토막 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과 금융의 어떤 이 변화가 없는 속에서 이 전력 시장의 어떤 개선을 논의하는 게 조금은 공허한 측면이 있다.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의 이 변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제10차 전기보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업계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좀 구조혁신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가 잘못됐고 뭐가 이런 측면을 넘어서서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상황이 변화하고 있고 시장과 산업이 변화하고 모든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에 맞춰서 전력 구조라든가 시스템 또 법제도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세 시대의 어떤 그 이제 영농법으로 현대 사회를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뭐 이 자리에서는 제가 뭐 발제자도 아니고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기보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 판매 독점의 문제, 개통망 중립과 혁신의 문제 그리고 망 혁신 보강의 문제, 개통 운영 공정성에 관한 문제, 이 출력 제어의 이 출력 제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전체에 좀 공감하고 함께 이 동참할 수 있는 어떤 이 거버넌스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 화석연료와 신재생 에너지가 공정 경쟁을 하려면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선지원 그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신재생 에너지 촉진법, 신재생 법에는 신재생을 촉진하게 뭐 강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속에서는 상당히 뒷전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차별을 받는 이런 요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좀 그 구조 혁신에 또는 개선의 관점에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그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큰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제 그 혁신 다양한 그 뭐 혁신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도 정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기술 혁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또 많이 노력을 해서 투자를 좀 해줘야 된다. 예를 들면 출력 제어라든가 또 개통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그 태양광 새로운 어떤 저기 발전을 증가시키는 신 기술 신 제품 중에 뭐 스트링 옵티마라는 어떤 기술을 반영한 제품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력 전압의 이 안정성을 굉장히 도모하면서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발전성을 높여주는 어떤 기술이죠. 이런 게 역으로 전력 개통의 안정성에 강화하면서도 이 이제 뭐랄까 사업성 또 발전량을 증대해 주는 효과가 있죠. 이제 이런 기술 혁신 부분들이 이 여기에 도움 주는 측면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논의를 할 때 저는 네 가지 원칙 속에서 방금 얘기한 이런 논의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첫 번째는 이 이제 개통 운영 뭐 전력 이제 사업 시장 거래 등에 있어서 안정 효율 공정 거버넌스라는 이 첫 번째 측면에서 두 번째로는 이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시대가 나아가고 있는 탄소 중립화의 측면에서 네 번째로는 산업 경쟁력의 강화 측면 거기에는 이제 뭐 아리백이라든가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런 데에 기여하는 이 네 가지 원칙 속에서 이 전력 구조 뭐 개선 또는 혁신 다양한 문제들을 이 네 가지 원칙의 이 뭐랄까 방향 속에서 논의하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공정성, 그 뭐 하변님 발표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뭐 정치적인 언어로는 민주성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개통 안전과 발전을 또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기술 혁신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김종규 60Hz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사실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전문 용어도 많고 복잡해가지고 이거에 공론화 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마침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정책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이공계 출신이어서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어떠한 불공정이 보이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보니까 7%다 이렇게 나오는데 OECD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0%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7%라는 숫자는 제가 보니까 좀 충격적인 숫자인데 그 이유는 일본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중국보다도 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정말 공정하게 설계되어 있고 법이 정말 공정하다면 왜 우리나라만 이럴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숫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불공정한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고립된 전력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사실 대만보다도 저희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못하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한국은 지금 2025년까지 20%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한국은 2030년까지 20%로 만들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걸쳐 할 일을 대만은 5년 걸쳐서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좀 우리가 불리하다라는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일본이랑 한국이 뭐 날씨가 크게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레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라는 숫자가 아주 의미 있는 상승을 단기간에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불공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 시장을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는 무엇이 공정이냐 이거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게 사실 공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랑 저희는 많은 거래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긴 하는데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어려움을 제가 좀 표현을 해보자면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발전소를 지었는데 이 발전소가 언제 꺼질지도 모르고 끄라고 하면 꺼야 되고 껐는데 보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가버넌스상 이해상충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저는 공정하다라는 말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들과 어려운 용어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불공정하다는 비판에서 피해가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아까 선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거를 보니까 한국만 또 유일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PPA 제도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 많은 기대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는 쪽과 재생에너지를 쓰겠다고 하는 진심이 있는 쪽 둘이 만나서 여러 가지 계약 구조를 만들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잘 동작하려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잘 동작하려면 기존 거버넌스 구조와 분리된 형태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방식이 최대한 유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한국전력이 중개하는 제3자 PPA보다 직접 PPA에 좀 많은 가능성을 실험을 해볼 단계가 지금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공정 측면에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동의하실 텐데 굳이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적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정치로부터 좀 분리시키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불공정 구조의 기저에는 사실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논의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30년 정도에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로 만들겠다고 국가적인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많은 문제를 그 보고되고 있는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1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 정도면은 제주도에서 겪고 있는 오늘 말씀 나눈 많은 모순들이 육지로까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시급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저는 너무 에너지 산업 관계자들, 에너지 산업의 눈으로만 이 문제를 보면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2015년도에 독일에 있을 때 독일에서 유럽에서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일식이 있었습니다. 일식이라는 거는 사실 태양광 발전소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다 꺼지는 이벤트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 꺼지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일인데 갑자기 다시 켜지기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일식이 뭐 독일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옆에 나라에서도 같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우려의 시선으로 이걸 보면 당연히 블랙아웃 일어났어야 하는데 사실 유럽에서 블랙아웃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꽤 높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술과 어떠한 제도가 이러한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했는가 이걸 잘 조사해 보시면 사실 예를 들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두 개 내지는 두세 개의 해결책을 놓고 이거를 열심히 하자라기보다는 다양한 주체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 발전소라고 하는 기술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현재 가상 발전소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스마트 가전이 있습니다. 스마트 가전이 예를 들어 좀 전력 수요가 모자랄 때 수요를 줄인다거나 이런 거를 원격에서 잘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시장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어렵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혀 기여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전제품사들을 해외에서는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정작 한국에서는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굉장히 크게 확대될 것인데 이 전기차가 어떻게 이러한 전력망 안정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 그리고 통신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논의들 그래서 에너지 산업을 벗어난 다양한 주체들이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장이 열려야 저희가 유럽에서 그런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일종의 민방위 훈련 하듯이 한국 사회가 움직이는 거를 좀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오늘 변호사님 발표자를 보니까 2040년이면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0%로 만들겠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는 보통 한 10년 정도면 투자 비용이 회수가 되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유산의 측면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독일의 다음 세대는 투자 비용 회수가 끝나고 연료가 바람이랑 햇빛이고 온실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80%의 에너지 공급 수단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고 한국의 다음 세대는 무엇을 갖고 시작할 건가 이거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저희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 공정이냐 논할 타이밍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하면 빨리 설치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공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다른 나라 예시 특히 뭐 수치로 다시 들으니까 참 충격적인데 중국이나 대만보다 지금 뒤떨어지고 있는 이런 숫자 그리고 뭐 지금 PPA제도 저도 PPA제도는 사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저장이지만 조금 뭐 그게 있는데 사실은 공정한 경쟁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PPA제도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을
이제 직거래로 바꿔서 싸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로 치면은 유통업자 안 끼고 내가 직거래 하겠다는 것인데 유통업자의 시혜를 바라면서 공정한 경쟁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사실 오늘 뭐 공정위에서도 오셨지만 그런 경쟁업체가 다른 경쟁업체를 돕기 위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은 해볼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뭐 유럽 일식이나 전기차 그리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사실 우리는 지금 연료를 많이 넣고 돌리고 있는 그런 산업들을 가지고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 세대 이제 유럽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이도 생산 가능한 것이라고 볼 때 또 경쟁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 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일단 그 지정 토론 패널은 일단 요 정도로 하고요. 다행히 좀 시간이 조금 그 잘 지켜진 것 같아서 오늘 플로어 토론 질문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것도 좀 받고 일단 우선 그 지금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질문 들어온 게 조금 있어서 요거 먼저 조금 괜찮으시면 질문하고 플로어 토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전 그러니까 지금 조병주 팀장님이랑 전두영 산자부 쪽으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두 분이서 뭐 조금씩 간단히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질문 내용이 근본에 이제 하변된 발표처럼 이번에 발표된 전기요금 개편안에 재생에너지 전력사용자 전기요금 제도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PPA 체결기업 같은 경우에 한전으로부터 좀 구매하는 전력분에 대해서는 많게는 기본요금 대비해서 한 1.5배 정도 더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전력사용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닌지 또 어떻게 보면 산업부가 PPA 확대하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이게 오히려 실제로 행동은 액션은 좀 배치되는 게 아닌지 이거 관련해서 이제 나눠서 대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요금 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 즉 한전이나 산업부 의사결정 과정이 궁금하고 또 그런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다는 질문이 왔습니다. 그 전희영 사무관님부터 간단히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될 건데 한전에서도 간단히 말씀 주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그 부족 전력 보완 요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어서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족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PPA 같은 경우에는 발전 사업자가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뭐 직접 PPA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를 통해서 그 수요 기업의 전기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발전 사업자의 이 재생에너지 발전만으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기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력을 한전이나 전력 시장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직접 PPA 제도 그리고 제3자 PPA 제도가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족 전력에 대한 요금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한전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 해수를 기본 요금만으로 하고 있지 않고 전력량 요금을 통해서 고정비를 해소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전기 고객이었던 분들이 이탈해서 그리고 PPA를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전력량 요금으로 해소하고 있던 부분을 한전이 그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족 전력 요금을 산정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망 이용 요금에 있어서 기본 요금이 중과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중과되는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부족 전력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력량 요금을 조금 낮추는 형태 그리고 기본 요금을 다소 높이는 상태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제도 자체가 이 중립적인 사용자를 가정을 해서 한전에서 외부 용역을 통해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용하시는 전기 사용 패턴에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더 유리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기업들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 특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족 전력 전기 요금을 이렇게 새로이 신설하는 과정에서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도 지금 검토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까지 이 부족전력 요금 신설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이게 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병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라고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지금 사무관에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되면서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면서 정말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외부 전문 기관 연력에서 이게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제 실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특성에 맞는 부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도 인지를 했고 뭐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제도 만들 때는 제가 개입하지 않고 지금 이제 속도치에 조금 제가 좀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있는데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패턴들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는 점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확정 정부와 협의해서 나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취지는 이제 많은 검토를 했고 아무래도 좀 기존에 선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추가로 개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취지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그 지금 질의하신 게 전력 소모는 지금 서쪽이랑 남쪽 중심으로 좀 소모가 되는데 민간 대규모 발전 사업자들이 좀 동쪽에 건설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이게 합리적인 허가인지가 궁금하다. 이게 발제 1과 관련된 그러니까 교수님께 직접 하는 질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산자부나 아니면 한전 이쪽에서도 한번 필요하시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합리적인 허가인지 궁금하다. 이게 송전 부담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게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죄송하지만 전산문화가님이 좀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전기 사업 허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저희과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네, 또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아시는 분이 혹시 사실 이제 정책적으로 위원회 전기위원회에서 이제 허가를 하시고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아마 좀 이 질문을 선회하면은 이제 어쨌든 그 기조 자체가 조금 동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되고 있지 않냐. 물론 허가를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위원회나 다른 이럴 수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 전력 계획의 정책 기조 차원에서 조금 안 맞게 허가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좀 답변이 곤란하시겠죠. 약간 보완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술 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좀 그런 건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발전 계획을 세우고 송전망 계획을 세울 때 논리적으로라고 한다면 발전망 계획을 먼저 세우고 송전망 계획을 하든 그 거꾸로 하든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있었고 전력 수요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국토 지도를 다 보시면 설비를 건설할 입지가 되게 제한돼 있고 송전 발전 다 똑같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송전망 계획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다음에 송전망의 여유가 충분히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게 논리적인 귀결인데요. 이게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수급 계획 같은 거 수립을 할 때 그런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닌데 여러 가지 사연들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 고려 사항이라든지 과거 계획과의 정합성이라든지 NDC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송전망 계획 수립 이번에 상반기에 수립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수급 계획이랑 연계를 최대한 높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온라인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있을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이원희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질문이라기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든 생각이 이제 재생 사업자들이 좀 이제 전력 시장을 좀 불공정하게 보는 이유가 좀 이제 이해하기 어렵고 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직접 PPA 요금이라든가 이제 출력 제한은 전 다 해야 할 이유는 있다고 보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직접 PPA 요금표를 한전 사이트에서 되게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고 출력 제한도 원래는 갑자기 이제 예전에 모든 발전소 대상으로 좀 갑자기 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좀 이게 대상이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재생에너지 발전소 옛날에 설치한 분들은 우리는 출력 제한 안 받겠지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대상을 하겠다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 좀 화를 내고 좀 불공정하다 생각한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좀 1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10만 사업자로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시스템 같은 걸 좀 이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불공정하다고는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또 전력 시장이 또 재생에너지한테 불공정하다고 이제 저는 이 통론회가 약간 불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보이는데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가 또 불공정하냐 보면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한전에서 그러니까 IPS를 운영해가지고 한전에서 이제 발전사회사들이 REC를 다 사게 하잖아요 강제로 이제 그러면서 재생에너지가 좀 혜택을 많이 본 것도 있습니다 그 전력시장에서 그래서 또 전력시장 전체를 봤을 때 이제 불공정하다고 보면은 그건 또 정치적인 논란으로 이어지는 좀 그거 같아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또 조심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은행 리서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선화라고 합니다. 제가 그 두 분 발제를 듣고 생각했던 내용이랑 그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끝까지 김종규 대표님까지 의견을 듣고 한 거랑 약간의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질문보다는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이자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 전력시장이나 전기에 대해서 뭐 이공계 출신하고는 관계없이 잘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직접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계시거나 혹은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도 뭐 타국에 못지않게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거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거를 산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그 제목부터 어떻게 보면 공정이냐 불공정이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일단 두 분 발표를 들으면서 그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자주 만들어질 텐데 그때는 조금 이런 부분을 그 미약하나마 의견이 반영돼서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 같은 이렇게 의문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일단은 두 분 발제의 결은 뭐 이렇게 공통적으로 그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뭐 분산에 대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하고 이 공정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표현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또 증가에 약간 그 다른 시선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망 이용 요금 뭐 제가 그걸 산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재생에너지 망 이용 요금이 비싼 이유는 재생에너지의 특징에 기반해서 그거를 망 차원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비용이 더 소모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그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의견을 말하면 그 제주도에서 커텔먼트가 일어나는 이유도 예를 들어서 그게 그러니까 불투명하게 이루어진 거에서는 사업자가 충분히 그 불만을 가질 수가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커텔먼트를 안 했을 경우에 받는 피해들에 대한 그런 거를 감안해서 공정을 말해야 되고 불공정을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는 사실 앞에 그 기자분도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RPS 제도를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라고 이제 뭐 강의나 뭐 이런 교육을 할 기회가 생기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태양광 발전이나 그 풍력 발전이 그 너무나 부족하게만 보이는 7% 8%지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택한 제도 지원하는 방법적으로 이런 데 있어서 그거를 불공정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다 보면은 오히려 역으로 지금 그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 뭐 풍력 발전 사업자들이
오히려 좀 피해 아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도 우려돼서 이런 표현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사례를 재생에너지 비율로는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개선해야 되지만 그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자료에서 보여준 덴마크에 사실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총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해야지만 그 역으로 생각 그리고 그 선 교수님 대화의 주된 지금까지의 현행 전력 시장이 공정성과 효율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로 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개선될 부분이 있다는 건 아무도 뭐 반대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한 국가가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렇게 제도 중에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안 바꿔온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이 전력을 사용하고 하는데 약간 불편함이 없어서이지 않을까? 조금만 짧게. 네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그 전체적인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그 표현이나 이런 게 궁극적인 목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쪽으로 같이 해서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예,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이익이 상충한다는 측면에서 뭐 좀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좋아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좀 제 생각에 물론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데 가급적 오늘 발제와 토론에 대한 질의 위주로 좀 혹시 필요하시면 추가로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뭐 오늘 발제나 아니면 토론자분들 토론에 대해서 추가로 플로어에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뭐 만약에 특별히 없으시면 지금 다행히 조금 제가 저희 임무를 다한 것 같네요. 시간이 그렇게 빠듯하지는 않아서 제 생각엔 오늘 발제하셨던 성 교수님이랑 그 하 변호사님이 조금 마무리로 발언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토론하셨던 패널 분들께서는 혹시 조금 더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히 뭐 한 1분 정도 내외로 혹시 하실 부분 있으면 하고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성 교수님부터 한번 조금 네. 오늘 그 여러 토론자 선생님들 토론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공부를 했고 또 새로운 이슈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또 연구해야 될 뭐 이런 이슈들도 오늘 많이 캐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연구에 오늘 토론자 선생님들 말씀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플로어에서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하고도 이제 결부가 돼 있고 또 오늘 토론자 선생님들 특히 그 공공부문에서 오신 토론자 선생님들 말씀과도 이제 결부가 돼 있는데요. 일단 에너지의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굉장히 잘 관리를 해온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는 굉장히 거래소라든가 한전 그리고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굉장히 큰 공헌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과업을 더 추가하는 거죠. 재생에너지의 확대 내지는 뭐 탄소 중립의 추구라는 하나의 과업을 이제 더 추가하고 이제 그 지금까지 과소평가되어 왔던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더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행정부의 부담으로 혹은 개통관리자의 부담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은 중요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약간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을 오늘 자리하지는 않으셨지만 공동주체인 의원실에서도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자리에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또는 앞으로의 전력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주로
저는 전혀 공학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한데 공학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많이 이야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앞으로 산업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을 또는 시장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과 법 제도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기후솔루션에서는 이번에 많은 제도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주실 수 있는 많은 변호사 참석자들을 초대드렸고 또 우연히도 이번 공동주최를 해주신 민병덕 의원님께서도 변호사 출신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법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여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든 생각인데 공정한 전력시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통일된 정의가 없고 각자가 생각하는 공정한 전력시장이 너무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보기에는 이미 현재 존재하는 상태가 화석연료 보상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너무 재생에너지만 지원하는 거 아니야? 그건 오히려 불공정 아니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과거 전력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 화석연료 발전 자산을 건설하고 그것을 통한 전력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대하는 체계가 오래 지속되었고 그 체계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 이후로도 계속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주제를 공정한 전력시장이라고 잡았던 것이고 이 지점에 대해서는 다른 오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시기 앞서서 추가 질문이 온라인으로 조금 더 들어와가지고 그것까지만 조금 답변해 주시고 패널분들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산자부랑 한전 측이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질문이 좀 몰렸는데요. 제가 조금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아마 사모님 답변, 사모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말씀 주신 게 좀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좀 중립적인 외부 용역이나 이런 것들로 좀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주시고 아마 추가 질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뭐 이제 공정거래식 표현으로 말하자면 시지 사업자, 그러니까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 그리고 뭐 어떻게 또 다른 표현을 쓰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 물론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사업자가 다른 어떻게 보면 경쟁 사업자를 위해서 그 결정하는 것을 이쪽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는 지배적인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기반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가 좀 뭐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없을지에 대한 질문이 왔는데요.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어떠실지. 그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 한전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기 소비자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 산업부가 인가권을 가지고서 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역할, 중임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요금 체계가 조금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마지막 방파제로서의 저희의 중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그 저희가 객관적으로 그리고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가름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지만 걷지 않는 한전 역할입니다. 네, 정말 물론 저는 뭐 요금을 산정하는 실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의 고통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 정부 정책, 국민들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요금이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외부, 저도 사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산정 외부 했던 것들은 모르지만 오히려 한전의 입장이 아니라 외부의 객관적인 시설을 받기 위해서 저희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의 객관적인 시설을 오히려 비용을 들여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플레이어이긴 하지만 또 한전법에 따른 그 한국전력공사로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전기, 그다음에 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더 세심하게 저희 뭐 법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저희 전체 측면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 정부에 충분히 상의를 드려서 앞으로 더 오해가 없도록 더 준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문이 들어와가지고요. 전력거래소 쪽에 질문 깜짝 놀라시는 네. 네, 전력거래소 쪽에 질문이 왔는데 질문 내용은 이제 아까 아마 그 답변 주실 때 좀 이제 말씀 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전력거래소 업무 계획에 재생에너지가 주전원이 될 때의 시장 구조 개편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 주신 것들이 혹시 뭐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 좀 궁금하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다음 주에도 국회 업무보고를 갈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주전원이라고 말한 것은 10차 기본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10차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저희는 실행 기간이기 때문에 10차 기본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연도별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정보 공개 같은 걸 통해서 저희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고요. 이사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정보 공개 청구나 이런 걸 통해 좀 만약에 네. 이제 그런 게 좀 불편하시다고 하다면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요약본이라도 홈페이지 같은 데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공정에 대한 얘기해도 되나요?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잠깐 1분 안에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공정에 대한 개인마다 판단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최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그런 문제를 많이 해소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오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법과 절차에 의거해서 정보 공개를 최대한 확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빠져 있지만 어쨌거나 저희는 큰 어떤 그 정규금에 나가는 돈이 1년 60조 정도 됩니다. 그 틀 안에서 모든 일이 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60조가 꼭 적절한 규모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60조를 바꿀 수 없다고 하면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도매시장하고 소매시장 완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좀 연계성을 높일 건가 이런 고민도 좀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까 조금 더 지나기는 했지만 이제 패널 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뭐 말 안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무리 발언으로 한 1분 정도씩 드릴 테니까 뭐 사무관님부터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과장님 대신 대참을 하게 되었는데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늘 얼굴 뵙는 이런 거래소나 한전분들 외에도 풍력협회, 태양광협회 그리고 그 VPP 사업자분들께서도 와주셔가지고 좋은 의견 많이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에게 주어진 역할들의 책임감을 좀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한 말씀인데요. 정말 그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저희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다 보니까 정말 사실 공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참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는 부처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공정이라는 개념은 그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어떤 그 선입견이라는 게 이제 개입될 수밖에 없고요. 그 선입견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서로 그 선입견을 표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 공익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라든가 절차적 공정성이라든가 그다음 실체적 공정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헌법이라든가 공정거래법에서 이야기하는 공정도 사실은 열려있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런 공론의 자리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말 뭐 다원성이라든가 뭐 환경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각자 이제 비중을 두는 그런 가치는 또 분명히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자리들이 조금 더 많이 마련돼서 우리나라 전력시장이 정말 그 많은 다수의 분들께서 좀 더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공정거래위원회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겠네요. 정말 그 공정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본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 나름대로 변호사로서 또 한전에 근무하면서 한전 전체의 공정, 그다음에 미시적으로 각각 업무에 대해서 공정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정말 공정이라는 기준을 넓은 의미에서 바라봐야겠다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고, 열일 하실 만큼 저도 열심히 또 일하겠네요. 일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더욱더 공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나 이제 불안감은 있습니다. 과연 저희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급전지시가 이제 재생에너지 1순위인데 지금은 출력 제어도 1순위가 됐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 모순은 무엇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아까 RPS 시장에 대해서 어떤 플로어에서 말씀을 좀 주시긴 했는데 사실 RPS 제도가 이제 일모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RPS 시장의 소명은 사실은 재생에너지 시장과 그 다음에 산업을 성숙시키고 어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래 2012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에 있어서는 그 보조금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재생에너지를 공격할 명분이 됐기도 했고 비용의 증가 부분에서 일모를 얘기하고 있는 타이밍에서 과연 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소명을 RPS 제도가 제대로 임무를 완수하고 넘어갔는가, 그 다음에 RPS 제도가 넘어감으로써 재생에너지 시장에 달성하지 못한 소명은 그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고민이 과연 우리 10차 전력수 기본계획이나 신재생 기본계획에 제대로 담겨져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제 실시간 시장으로 계속 변화가 되면서 사실은 뭐 제약 그 정산 뭐 그 비정산 그 정산금까지 줄여가는 코프 비용까지 이제 줄여가는 정도로 시장이 효율화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급전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출력 제어가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는 CP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그 돌리지 못하는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등 뭐 여러 가지 궁금점을 좀 남기고 말을 끝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많은 걸 좀 느끼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고 좀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좀 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생에너지 뭐 시장 또는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논의는 좀 공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좀 반토막 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면서 이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또 우리 산업 또 전체 이 탄소 중립화의 흐름에 좀 맞게 재생에너지, 태양광 등을 좀 보급 확대하면서 이런 흐름 속에서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이런 정부 정책 드라이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고요. 출력 제어 부분 아까 그건 하지원 변호사께서 독일의 사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뭐 예측 서면 보고 이제 의무화 법정 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아주 명쾌하게 잘 얘기를 해주셨다 보고 근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출력 제어의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났을 때 이 이제 대책을 세워주고 보상해주고 이런 측면보다는 근본적으로 출력 제어가 최소화되게 이왕이면 안 일어날 수 있으면 가장 좋잖아요. 그거는 반대로 출력 제어가 일어나는 원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짚고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제 출력 제어가 지금 우리나라 출력 제어가 다른 나라 상황보다도 빠르게 일어나는 원인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확대를 예측하는 개통망 보강 혁신 부분에 저는 미흡함, 소홀함이 있었다 생각이 들고요. 이거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화석연료를 마찬가지로 축소하는
이런 노력도 조금은 부족했지 않았나. 세 번째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이 저장 시스템에 대한 보강 확대 노력,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이 이 국내에서도 더 노력해야지 근본적으로 출력 제어가 발생되는 원인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길었지만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네.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특이할 정도로 낮은 상황에서는 공정을 얘기할 때 그 숫자들을 무시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정을 얘기할 때 이제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것에 대한 관점도 있지만 세대 간의 공정도 사실은 중요한 공정의 문제일 것이고 또 에너지 업계와 비에너지 업계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정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후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전기요금 현실화 같은 것들이 그런 이슈인 것 같고 또 전자의 경우에는 어떤 발전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 시점에서 합리적이지만 다음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서 해외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좀 확인을 다 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가는 게 좀 여러 가지 거버넌스를 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분산 전원 확대라는 이 흐름을 정말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 외에도 전기차라든가 스마트 가전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융합돼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보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도 좀 적절하게 한 것 같아서 마무리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많은 조정을 해봅니다. 뭐 이제 형사합의인 경우도 있고 뭐 민사조정인 경우도 있고 공정에 한해서 말하면 조사관님들이 많이 권고하시는 분쟁조정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합니다. 그럴 때 보면 각자 생각하는 공정의 개념이 너무 달라요. 나는 3천만 원이 공정한 금액 같고 이쪽에서는 나는 5억이 공정한 금액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다른데 어떨 때는 그냥 터놓고 얘기하다가 정말 갑자기 화해해가지고 막 끝나는 그런 너무 저도 너무 감사하죠 빨리 끝나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변호사들끼리 하면 최고의 해결은 합의다 판사님도 당연히 그러시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오늘 같이 토론회에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어떤 특정한 아웃풋이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공허하게 이렇게 끝날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의 개선이나 액션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방식의 대화에서 만약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좀 뭐 분쟁이나 결국은 디스퓨트 파국 좀 심하게 말하면 파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오늘 커트일 것도 그렇고 좀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입장과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당사자들이 조금씩 서로 개선을 도모해야 사실은 뭐 예를 들어 공정위에 뭐 신고가 들어가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분쟁 상황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도 싶고 또 당사자분들도 또 이제 기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의미 있는 세미나였던 것 같고 오늘 참석해 주신 이제 플로어에 계시는 분과 또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 마치기 전에 좀 맺음 말을 좀 네,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폐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갑자기 요청을 받아가지고요. 오늘 저는 이제 좀 늦게 와가지고 유튜브로 대부분 듣고 이제 많이 들었는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정이 뭐냐 쟁점이 될 줄은 몰랐는데 그냥 그러면서 생각났던 얘기가 과연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은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OS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윈도우스를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때 전 세계의 반독점 기관들은 그걸 뭐라고 봤는지 또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랑 소송을 하고 있는데 판사님의 부인이 삼성전자 임원이면은 판사님이 공정하다고 하면은
참 그걸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금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의 외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거나 상업적으로 보면은 자회사의 관계인 것 같아요. 회원총회 면에서도 그렇고 이사회 면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M&A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서류가 이사의 사임서를 받아내는 거, 상대방 매도인으로부터 주권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회원총회도 사단법인은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니까 전력거래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 이 근데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저 조 변호사님도 아시고 이제 정 저 서 기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 법원에서 절차를 운영할 때 재척기피 회표 제도를 운영하잖아요. 재척기피 회표를 제대로 운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각종 절차들, 전력 수급 계획을 만드는 절차, 거기서 위원회를 만드는 절차, 비용평가위원회를 만드는 절차, 전력거래소 이사회를 만드는 절차에 그 재척기피 회표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닌 건지. 왜냐하면 절차의 공정에서 실체의 공정이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오늘 이제 공정, 아까 특히 산업은행 분이 이제 공정한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생각이 저는 오늘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갑자기 이제 말씀을 시켜가지고 오늘 나주에서 세종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바쁘신 시간 중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 우리 전력 시스템이 갖춰져야 해야 될 일인가 아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논의에 우리는 이제 전력 시장 시스템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 이 논의의 경제적 배경은 또 어마어마한 또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한국 전력이 지난해 석탄 때문에 10조 원을 더 대략 10조 원을 더 썼고요, 가스 때문에 대략 20조 원을 더 썼습니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현실이 아닌가. 그리고 탈탄소를 저희 전력 부문이 안 하면은 포스코 같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많고 철광 원석이 많은 호주에다가 선철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할지, 그로 인한 고용 상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할지는 우리 경제부처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닌 건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어면은 안타깝게도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한전이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10% 내외이고요, 석탄에서는 거의 90%이고요. 거꾸로 그다음 거꾸로 민간은 재생에너지 거의 9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은 아무래도 한전 입장에서는 한전이 막 그렇죠. 조 변호사님 정말 한전 분들 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시스템이 됐고 조직이 됐을 때는 조직 내에서 자기의 어떤 이익에 반하는 판단이 들어왔을 누군가 도장 찍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좀 저희 공무원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오늘 얘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냥 사실 아까 토론자 저는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긴 많은데 오늘 제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논의를 많이 좀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정한 전력시장과 법제도 세미나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네 분 여러분과 연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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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